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7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장 자세하게 배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매질,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체 예언 중에 중심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절대 조건이고 그리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을 살았으면 주간으로 계산하면 몇 주간 살았겠습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마지막 일주일의 그 기간을 이 사복음서의 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비장한 의지와 그 상황은 아주 긴박하고 긴장이 고조된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이 예고하신 말씀이 이 현실로 다가오는 예수님이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막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대중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 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이 내가 곧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녀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상속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반응 어떤지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어머니나 아들 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열두 제자 중에 3인방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심한 꾸중을 받은 직후에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이제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이 인사청탁, 흔히 사람들이 엄마의 치맛바람의 원조다를 여기에 지금 이 본문으로 가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칭찬할 수 있는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면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좋은 면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너희들 한 자리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들의 생각, 가치관, 관심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는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끊임없이 천국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가치관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위치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정하신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왜 분내며 시기하며 다툽니까? 바로 세상 가치관과
천국 가치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으시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내가 못 앉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앉았다고 해서 내가 앉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고 또 경쟁평가이고 비교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러나 천국의 가치관은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훈련시키고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나중에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장 오랜 시간들을 고난을 받으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제 말세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또 친절하게 세상 가치관과 천국 가치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28절 요절로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10번 이상 묵상 오늘 하루 종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위에서 막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높고 위대한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신중하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오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높은 자리이고 위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유기체, 공동체 중에서 천국과 그래도 가장 근접한 가까운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오늘 갓 나온 초신자와 20년 된 구역장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다 아시죠? 20년 된 구역장님이 오늘 갓 나온 초신자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엄마와 갓난아기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엄마가 갓난아기를 일방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은 경험도 있고 섬겨본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데 섬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섬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힘들지 않습니까? 섬길 때. 섬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섬기기 위해서는 인내와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의 리더십, 종의 지도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땅까지 내려오시고 무덤까지 내려오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앉혀주시고 하늘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서클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이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앉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속물의 색광펜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대속물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목숨을 주면서 남을 살리는 것.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섬기고 그를 살렸습니다.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살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대속물의 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치료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치료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 치유 사역입니다. 물론 더 많은 병자를 또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볼 때는 이 사역이 마지막 치유 사역, 즉 섬김을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실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느냐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3년 훈련받은 제자들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예수님 반응하셨는데 오늘 맹인, 앞도 못 보는 이 맹인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디메우와 다른 친구입니다. 노래도 하죠. 바디메우가 눈을 떴다.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맹인들은 말 그대로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거지이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든 군중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취급합니까? 소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그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말을 걸어주면 얼마나 황송하지 않습니까? 말을 걸어준다는 건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궁유를 베풀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께서 거지 맹인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이런 성김으로 감히 왕께서 맹인 거지의 종이 될 정도로 내려가는 그런 섬김, 그런 동일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행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나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섬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시죠?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직분을 주셨다. 구원으로 구원을 섬기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열매로, 구원받은 증거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섬김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